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스타링크 위성 그 쏘아올리는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쏘아올려가지고 이제 전 지구를 이제 네트워크로 잇는다 뭐 그런 거긴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이 쏘아올린 이 스타링크 위성들이 천체 관측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종의 광공해,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스타링크가 가는 궤적인가 봐요. 예. 저 상대적으로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은 뭐 지구의 운동관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이동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 스타링크 위성은 우리 지구에 가까이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 회전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금 그 궤적이 이렇게 찍혀버리고만 해요. 그쵸? 네, 이쪽에 그물처럼 보이게 돼버립니다. 그죠? 문제가 좀 있네요. 어쨌든 위 사진은 아름다운 구상성단 M13이 있는 밤하늘이다. 이게 그 M13이라고 하는 성단인 것 같습니다. 성단, 그쵸? 제가 알고 있기로 성단은 은하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된 걸로 엄청난 큰 규모죠. 그쵸? 네. 자세히 보시면 이를 가로지르는 8개의 스타링크 위성들의 궤적이 보입니다. 그쵸? 한국천문연구원 박영식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22일 저녁 M13 구상성단을 관측하면서 스타링크 위성이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래서 진짜 그렇네요. 심각하네요. 그쵸? 확대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타링크 위성은 저 궤도의 군집 위성이다. 특히 일출 일몰 전후 지구 그림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약 2시간 사이에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군요. 그러나 이번 관측은 저녁 9시를 넘어선 시각임에도 다수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밝게 관측되었다. 그래서 그 박영식 선임연구원께서는 하루의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 다음 날은 더 늦은 저녁 혹은 이른 새벽에도 스타링크 위성들이 밝게 관측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촬영을 하신 거군요. 딱 그때, 그쵸? 태양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쵸? 낮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저번에 그 스페이스X, 그래서 그 크루 드래곤이라고, 그죠? 민간 우주 탐사선을, 저기, 유인 우주선을 쏘아서, 그죠? 그, 도킹을 했죠. ISS라고 우주기지에. 그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상 500km에서 1200km의 지구 저 궤도에 12,000여기에 달하는 위성을 쏘아올려서 전세계 곳곳까지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계 반응은 어떤가요?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역시 천체 관측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야 이거 엄청나네. 그죠? 이야. 6월 22일 기준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스타링크 인공위성 588개가 이 정도로 되게 이렇게 많아. 와, 완전 지구를 감싸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북극권 이쪽은 조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죠? 여기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박영식 연구원께서는 앞으로는 딥스카이 촬영 전에 스타링크 위성이 대상을 지나는 시간을 미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귀찮아지겠네요. 그죠? 스페이스X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스타링크 위성의 반사율을 낮추는 검은 도료가 코팅된 닥셋과 반사 방지 패널이 장착된 바이저셋을 실험 발사했지만, 이미 발사된 위성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여전히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네, 회반을 놓고 있네요. 그죠? 검은색 도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죠? 검은색 도료를 지금 뿌린 걸 올리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이거 지금 588개 이거는 이제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죠. 진작 이렇게 해서 쏘아 올리지, 그죠? 천체 관측하는 그런 아마추어 천문 그런 거 사람들도 영향을 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렇죠. 우리가 저, 이렇게 별을 보면서 육안으로 볼 때는 저거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겠습니다. 그죠? 잘,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관측된 스타링크 인공위성들의 궤도를 분석한 최진 연구원은 스타링크 위성 중 일부는 지상고도가 550km이다. 별로 그렇게, 그죠? 높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다목적 실용 위성 5호를 비롯하여 고도가 비슷한 다수의 위성들과의 충돌 위협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폐기되면은 또 우주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그죠? 이거 그런 문제들도 있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거대 군집 위성이 천체 관측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우려가 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그죠? 그런데 예상보다 밝은 군집 위성의 반사광으로 인해서 특히 지상의 광대역 탐사 망원경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야간 관측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한 결과 관측 이미지들 가운데 약 30%에서 최고 5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 진짜 이거 좀 약간, 그죠? 좀 민폐네요, 민폐. 그래서 광대역 탐사 망원경이라는 것은 매우 빠르게 하늘의 넓은 부분을 촬영하는 망원경이다. 그래서 초신성이나 지구 위협 소행성들을 찾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넓은 부분을 빨리 스캔해가지고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은 초신성 같은 거, 여러분 초신성이라는 게 엄청난 질량이 이렇게 질량을 가진 천체가 붕괴하면서 우리 은하에 1000배가 넘는 그 빛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방출합니다. 이 초신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초신성을 관측하면은 이제 그 초신성은 항상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표준 촉광이라고 해서 양초 같은 거 무슨 뜻이냐면 밝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초신성이 터지는 장소에 그 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밝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지구가 뭘 그 초신성 사이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초신성이라는 게 어떤 우주의 거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표준이 되는 그러한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스캔해서 빨리빨리 발견하면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그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딱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광대역 탐사 망원경은 넓은 범위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향후 외계 행성 탐색과 같은 천문학 연구에 중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제천문연맹은 군집 위성 전파 전송 대역이 전파 천문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주파수와 겹쳐서 전파 망원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지금 위성을 쏘아올리는 프로젝트가 인간의 복지에 얼마큼 기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천문 관측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우주 쓰레기 문제도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그 위성 충돌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약해드리자면,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리는 이 위성들은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망원경 중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 중에서, 광대역 망원경, 그죠? 광대역. 넓은 것을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망원경하고, 그 다음에 전파 망원경, 전파가 간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